그릭 요거트를 비스코트. 오늘 저녁은 요리할 때도 쓰고 그리고 마시니까 썼고 우유는 진짜 유제품 끊었다가 너무 라떼가 먹고 싶어서 브레빌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먹기로 했습니다. 당근 요즘 ABC 주스를 아침마다 먹기 때문에 당근 벌크로 샀고요. 네. 그리고 벨페퍼가 진짜 요즘 뭐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그때는 미니 사이즈 샀는데 오늘은 큰 사이즈로 사봤고 그 다음 이것도 ABC 주스를 위한 사과를 샀고요. 그 다음 로메인은 샐러드 요즘 로메인이 맛있는 것 같아서 로메인으로 당분간 먹는 걸로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미니 양배추인데 이거 구워서 먹으려고 채소를 조금 다양하게 먹으려고 이번 주는 뭐 브로콜리 텐더 이거는 맛있으니까 계속 먹어야 됩니다. 있으면 사야죠. 그쵸?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리고 계란도 무조건 사고요. 이 그릭 요거트를 샀어요. 되게 오랜만에 그릭 요거트를 먹는데 예전에 한번 그릭 요거트를 코스코에서 한번 사서 진짜 거의 안 먹고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래놀라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샀습니다. 기대됩니다. 꿀 넣어서 먹을 맞아. 거예요. 꿀이랑 말린 무화과 잘게 썰어서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서 이거! 이것은 처음 사봤는데 원래 그라운드 비프 잘 안 사긴 하는데 어쩌다 사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패티를 만들어서 샐러드를 요즘 잘 먹으니까 그리고 뭐 버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샀고 요즘 이게 브루생 치즈가 너무 맛있는 건강한 칩 같은 거에 먹으면 맛있어서 그 다음 버섯도 샀고 그 다음에 이 건전지는 체중계를 위해서 체중계가 요즘 홍서방에 자주 재는데 매일 아침마다 재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게 제일 비싸 진짜 여기서 소고기 다음으로 여기 비싸 이 건전지가 좀 비싸긴 해 근데 이것은 처음 먹어보는 그래놀라입니다. 우리가 원래 먹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데 코스코에 있었는데 오늘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먹는 거 뭐 이걸로 뭐 엄청 많이씩 먹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그리고 이 테라는 제가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유일하게 먹는 과자 중 하나가 이 테라인데 너무 맛있고 일단 그리고 성분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조금씩 입 막 아그작아그작 씹고 싶을 때 먹는데 그리고 이것은 홍서방이 샀습니다. 여러분 왜 샀죠? 먹고 싶으니까 비스코트인데 칼로리는 막 높지는 않은데 이게 살짝 밀가루가 들어가서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것도 너무 자제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진짜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어봐요. 우와! 우와! 맛있는 냄새 났어요 일단. 나 침 나왔어. 입 터질 것 같아. 하지만 하나씩만 먹자.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맛있네. 골뱅이 드디어 먹습니다. 짜라란. 해동시켜놨던 건데 넣어볼게요. 끓는 물에 좀 데치려고. 조금만 살짝 데치면 될 것 같아. 깨끗하다 되게 골뱅이가. 반만? 냄새가 되게 진짜 센 그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다음에 당근도 넣고 사과도 넣으려고 그냥 아예 샐러드처럼 응?
그냥 다 넣어서 먹는 거야. 어때? 괜찮지? 응. 배부르겠다. 야, 이것만 먹어도. 홍서방이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맛있겠다. 참기름 좀 넣지. 와, 진짜 술안주 같다. 술안주. 얼마 만에 먹는 이 빨간 무침이냐, 그치? 이거 양 어쩔? 산처럼 쌓인, 쌓인. 이거 한 번에 다 먹게? 나눠서, 두 끼를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은 문어 샐러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볼일을 보고 나갔다 오면서 저기 집 앞에 있는 마트 슈퍼스토어에서 식초를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식초를 짚고 짜왕이 보이는 거예요. 흥부인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저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소소한 치팅을 결정을 했죠. 와, 빨간 크다. 성질이 붙여서. 우와, 이거 하루 전날 이제 저기 해동시키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홍부인이 나의문어 선생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문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문어를 이제 앞으로 못 먹겠다, 평생 못 먹겠다 했었거든요. 나 울었잖아 그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먹게 되네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잖아 얘한테. 그 진짜 너무 슬펐어. 그 다리 딱 물렸을 때 상어한테 뜯겼을 때. 근데 다리가 다시 자라는 거야. 나도 놀랬어. 그치. 근데 뭐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근데 사람이랑 교감할 때 진짜 너무. 그건 나도 진짜 깜놀. 그치. 사람이랑 교감하고 같이 막 애완견처럼 노는 것처럼. 응, 맞아 맞아. 엄청 통통해. 와, 씨, 이걸 한 대 맞으면 진짜 엄청 아프겠다. 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할머니 손 잡는 기분이랄까? 약간 여기가 약간 할머니의 그런 살 만질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다리도 만져볼래? 난 할머니 손을 잡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약간 되게 살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처지면서 야들야들하면서 되게 그런 느낌 있거든? 나도 한 번 만져봐야겠다. 할머니 느낌 몰래면 이걸로 만져봐. 촉감이 궁금하구나. 아오! 아, 뭔지 알 것 같아. 오, 자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 저희 사실 이 치아바타 사왔거든요. 요거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 했는데 짜왕에 밀렸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난 짜파게티처럼 물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야, 나 우리 저번에 짜왕 먹었었는데? 원래 한 방에 넣고 끓이는 거 처음인데? 그럼 두 개면 600ml잖아. 오 마이 갓. 왜? 껍질스. 5분 끓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식초랑 설탕을 넣었거든요.
설탕? 설탕 하나에 식초 좀 넣었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 통째로 삶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예쁘게 말린다고 하던데. 우리는 다리밖에 없으니까. 세 개냐 두 개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두 개를 끓였는데 양을 보니까 세 개 끓일 걸 또 후회가 됩니다. 한쪽에만 국물이 쏠렸어. 나 괜찮아. 자기는 먹다 보면 국물 생기잖아. 맞아. 빨판이 야, 그 응? 어디 또 한 덩이 뭐 잘라놨어? 아니. 그게 다야? 근데 이게 다야? 응. 그 두껍던 다리는 어디 가고 이게 다야? 고기. 고기. 잘라야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응. 이거밖에 안 되던데? 뽑자! 짜왕 뿐다! 최대한 맛없게 짜왕을 먹어야 다음에 또 안 먹고 싶지. 채팅을 하더라도 너무 욕심 안 부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먹지만 적당히 먹는 게 이거 입 침침할 때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겠다. 문어랑 짜왕을 먹었는데 그래놀라. 여러분, 그릭 요거트의 꿀 조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꿀 조합은 꿀이지. 맞아, 꿀을 넣어야 돼. 코스코에서 산 건데 세 통 들어있어요. 세 통에 얼마였지? 9.89였나? 뭐였나? 어? 모자라겠다 이런 식으로. 허니팜에서 산 꿀을 넣겠습니다. 나는 꿀을 사이드에 그냥 올려주세요. 어차피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서. 응? 아, 이 그래놀라가 너무 맛있어.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지금 이게 이제 꿀이 살짝 묻은 쪽은 기분이 좋아. 진짜 꿀 좋아. 아, 맛있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보통 다이어트 하거나 하는 애들 보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거 원래 그릭 요거트에 그릭 요라만 넣어서 먹거든. 아, 그냥 이것만 먹으려고? 그치. 요즘 지금 빠진 게 요 꿀 트러플 솔트. 아, 마사지 받고? 난 라운지에서 기다렸지. 딱 들어갔는데 자기인 줄 알고 나 왔어 이랬는데 다른 남자분이었어. 마스크 쓰니까 다 비슷해 보여. 그분도 검정 옷 입고 계셨어. 근데 맨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계셔가지고. 맞아 맞아. 나 죄송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래서 2차 깜놀. 알고 보니 구독자님.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갈 때마다 구독자님 만나는다.
shift the chains of time. We just kids playing grown up with no end in sight. But there's an end, alright.